안녕하세요. 큐리스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방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ISDT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전 시간도 훨씬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그 DC 히터인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 저희가 쓰는 6셀짜리 배터리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24V까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터네이터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보다 더 높은 전압이 생성이 되거든요. 12V짜리도 있어요. 그건 이제 3셀짜리 배터리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24V니까 저희 6셀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방전을 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 충전기에 있는 방전 전류를 쓸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1A 아니면 뭐 0.5A. 근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0.1C, 막 0.02C니까 거의 한 10시간도 방전시키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3.8V까지 내리려면 50% 이상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날까지 또 방전 이거 하나 물려놓으면 그런 건데 저희가 이거 배터리 하나만 쓸 게 또 아니잖아요. 6셀 1300짜리 이런 거 쓰시면은 또 얘는 이제 지금 배터리 죽은 건데 방전시킨다고 치면은 그래도 1시간은 걸리고 1시간 이상은 걸릴 거고 그러면 이제 방전해야 되는 배터리가 엄청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병렬로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배터리 여러 개 꽂아가지고 쓰는데 요 조건은 대신 배터리가 모든 전압이 동일할 때 써야 되고 상태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잘 쓰진 않는 편이고 하나씩 그냥 방전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방전하면은 요게 배터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체커기 요 알람을 딱 걸어놓고 여기 이제 저희 밸런스 잭에다가는 요 알람을 껴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여기 부저도 하나 뗐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 근처에서 하면 이제 알람이 울리거든요. 요거 쓰시는 방법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몇 볼트에서 알람을 울릴 건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알람을 맞춰놓고 지금은 배터리가 풀 상태거든요. 4.1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요. 요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5,000원 정도면 사는데 얘가 거의 한 20A 정도 먹으니까 한 500W에서 800W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하나 키면 아마 500W도 안 되고 한 3-400 정도 쓸 것 같고 이제 측정은 못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500W 이상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방전을 거의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이거 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요거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참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 아주 잘 됩니다. 지금 전압을 표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이잖아요. 요거를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집게를 이거 집게도 뭐 얼마 안 해요. 집게 한 2,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DC 커넥터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충전할 때 쓰는 커넥터 이렇게 XT60으로 연결해 준 단자 넣고 이제 꽂아 놓으면은 이제 스위치를 키면 작동을 하겠죠. 근데 밑에 뭐 따로 받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효율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방전율 자체는 큰데 여기 냉각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쪽 구멍으로 해서 네, 나오죠. 전압 지금 보시면은 4.1V죠? 하나 더 켜볼게요. 이거 두 개 키면 이제 800W까지 쓰는 건데 보시면 쭉쭉 떨어지죠? 벌써 4.0까지 떨어졌죠? 4.5고 10분 정도만 10분에서 20분 정도면은 한 3.8V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큰 배터리 쓰시는 그 롱레인지 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토리지 모드로 하기에는 너무 좋은 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 국내에서는 팔지 않는 것 같아요. DC 히터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 DC 히터 치셔도 되고 제가 한번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거기로 구매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그냥 작은 배터리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풀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작은 배터리 있으시잖아요. 1300짜리 쓰시는데 이게 그냥 방전시키면 이렇게 히터로 그냥 써버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또 요 작은 요 DC 커넥터를 해가지고 핸드폰 충전용으로도 쓰고 고프로 충전이나 그 액션캠 이런 거 충전할 때 쓰거든요.
요거 하나 정도면은 28Wh니까 약 6개로 치면은 뭐 한 개 정도 배터리 하면 스토리지로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0에서 100%까지 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배터리가 5000에서 6000까지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일단 켜놓을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냄새가 좀 나니까 요거는 쓰실 때 베란다에서 방전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4.0까지 내려갔고 이게 3.9까지도 내려간 전압이 3.9까지도 내려간 셀도 있거든요. 네, 셀마다 좀 편차도 있고 요게 방전기가 그렇게 요 전압 그 측정하는 기계가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3.8 정도에서 내린다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지금 다 3.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방전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가장 좋고 분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방전해도 충분히 잘 되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방전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전압이 나오겠죠. 23.4조 이건 이제 스토리지 모드인데 요 배터리는 이제 못 쓰긴 하지만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이렇게 꽂고 전압이 들어오죠. 불 들어오고 만약에 이쪽에 C타입이랑 여기 보시면은 B타입 전원이 있거든요. 요거 꽂고 핸드폰이나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충전하실 때 쓰면 됩니다. 지금 또 다 완료가 돼서 케이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케이스는 요렇게 넣어서 쓰면은 딱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처럼 더 큰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LCD 창도 나오고 지금 현재 전압이 몇으로 나오고 암페어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리고 C타입도 있고 B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출력이 보면은 29V까지 28V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입력 전압이 그리고 요거 100암페어 100W까지 쓸 수 있는데 뭐 추천하는 건 87W 정도. 이거 아마 일반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해서 저는 밖에서 야외에서 쓸 때 요걸로 배터리 6셀짜리 꽂은 다음에 20V 이상이 지원이 돼야지 100W까지 출력이 나오거든요. C타입 to C타입으로 연결하면은 제 노트북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쓸 때 굳이 뭐 배터리에 대한 그 압박감도 없고 이런 큰 배터리나 이런 거 여러 개 충전해가서 쓰면은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A타입 요 아웃풋 A는 전압이 최대가 맥시멈이 12V고 36W가 최대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동으로 얘가 출력이 되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 이게 좋은 게 요것도 좋고 요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더 크기도 하고 출력이 100W까지 되고 이건 아마 20W인가 30W까지 안 될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와트는 좀 출력 제한이 됩니다. 얘는 100W까지도 되고 그리고 케이스도 좀 큰 편이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케이스에 대한 부담도 없고 얘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야지 조금 쓸 때 편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커넥터 하나만 요거만 주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요것도 동일하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C타입 to C타입으로 연결해서 쓰면은 최대 100W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디바이스지 않을까. 특히 드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커넥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일반 요런 18650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저처럼 하는 큰 배터리 요런 거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요런 밸런스 배터리 알람 리포 알람도 달아놓는 게 좋겠죠. 방전 돼가지고 이제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제가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리어스 채널이었습니다.